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입니다. 앞에 편에서 양자리에서 계자리까지 타로별 운세와 별자리별 운세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양자리 편에 계속 약간 행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양자리 편에 가서 그거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사자자리부터 해서 정갈자리까지 제가 별자리별 운세, 간략한 운세와 그리고 타로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8월 운세는 총운과 첫째 주와 둘째 주와 셋째 주와 넷째 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전운과 직업운과 그리고 연애운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헐, 다 허리예요. 이거 어떡해요? 자, 사자자리 분들은 자, 우선은 타로 카드를 뽑았습니다. 사자자리는 이번 주, 이번 달에 좋은 날은 2일과 9일과 17일과 21일입니다. 21일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물건은 선물이랑 컴퓨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리조트와 마트가 되고 그리고 색깔은 하늘색, 그리고 네이비가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사자자리 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자자리가 총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 왕이 떴어요. 자, 이 남자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 8월 달 남자 왕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성분들은 영전을 하거나 승진하거나 내지는 자기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여기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누리게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남성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여성분들은 그 남성의 권위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지금 제우스 카드를 상징하면서 상당히 고집이 세면서 그리고 절대로 성격을 양보하지 않는 어떤 남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남성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뒤에 땅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은 문성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혹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주 그거 사면 좋습니다. 이번 달 사면 좋으니까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메이저 카드인 엠퍼러가 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남성들은 내가 왕의 권위를 누리게 된다. 여성들은 남자를 왕 대접해 주자. 자, 그리고 문서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첫째 주는 돈이 하나 뜸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게 돈하고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자, 내가 뭐 토익 점수를 따서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자, 바로 돈을 벌러 가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토익 점수도 따게 되면 직업적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직업적인 것과 바로 연결되면서 지금 투자가 바로 들어가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거 부정은 아니고 긍정입니다. 좋은 거고 그리고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째 주다. 그리고 둘째 주는 여자가 양쪽에서 물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별은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다 스타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별이 되어라는 뜻도 됩니다. 뜻도 되게 되고 그리고 별처럼 행동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라,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다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여쁘게 자신이 별처럼 보이게 하고 다니면 좋고
자,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상형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째 주가 아직은 완전한 돈은 아니지만 뭔가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가야 하는 어떤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도 메이저고 이 카드도 메이저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상징하는 게 둘째 주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혹시나 둘째 주에 투자할 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에 보게 되면 요게 카드 이게 막대기 두 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성도 두 명, 사업적 아이템도 두 명, 뭔가 두 명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요 셋째 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만약에 사업적인 것 같으면은 완전한 판단을 내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판단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거는 판단은 조금 있다가 내려야 하고, 한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내려야 하고, 어쨌든 셋째 주가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한다. 기존 것을 두고 다른 것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여자도 기존 여자를 두고 다른 데 대한 고민도 되게 되고, 사업적인 면도 기존 것을 두고 다른 것을 고민하는 주가 셋째 주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주가 여자가 칼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주다. 넷째 주가. 그래서 이 여자는 조금 냉정할 수 있어요. 냉정할 수 있고 칼같이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는 여자의 영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왕과 이 여자가 약간 대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애정운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왕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금전운에서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자, 계산하자, 이중의 잣대를 대자라는 카드가 금전운에서 떴고, 직업운에서 봤을 때는 뭔가 권한이 없어요. 자, 이 칼이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면서 뭔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카드가 직업운에 떴어요. 아, 애정운에 떴어요. 애정운에. 이게 금전운, 애정운, 직업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금전운은 재고 있다. 애정운에서는 이게 내가 뭔가 주도권이 없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걱정이 많아서. 자, 그러면 요렇게 대치되면서 약간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남녀가. 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약간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는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쓰러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니 그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카드가 이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세 개는 인정해버리고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자자리들은 이 전체 운은 괜찮은데 그 안에서 요 연애운과 직업운이 조금 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 분들 제가 다 뽑았는데 스펙타클합니다. 이번 달이 엄청 뭔가 급변의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서 에너지가 꽉 들어와 있어요. 이 카드 안에 들어와 있고. 자, 우선은 별자리 운세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야 될 거는 처녀자리 분들은 3일과 13일, 17일, 25일이 긍정적인 날이 되고 물건은 TV. 자, 음식은 보양식, 장소는 카페나 미용실, 자, 그리고 색깔은 카키색, 화이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처녀자리 분들. 사실은 처녀자리 분들은 지금 12궁 안에 태양과 모든 행성이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12궁이라는 것은 약간 숨김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불륜,
숨기는 사람, 그거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자리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뭐든 숨기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녀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사랑에 대한 경고가 강합니다. 자, 근데 조금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처녀자리가 있기는 한데, 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처녀자리 초문으로 보면 컵 두 개가 떴죠. 그래서 컵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남녀가 잔을 들고 사랑하는 거죠. 진짜 좋습니다. 총운이 사랑하는 운이기 때문에 애정적인 운, 그리고 제안들,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어서 남녀가 좋아하면서 사랑한다가 되고, 근데 첫째 주에 이상한 거 떴죠. 별 모양에다가 이상한 시커먼 거 막 떴어요. 그리고 대비일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중독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카드가 대비일 카드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 형성되는 관계는 좀 별로입니다. 분명히 별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전부터 있던 관계는 청산할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은 뭔가 묶여서 헤어질 수 없다. 이 카드가 데빌 카드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해결이 좀처럼 잘 안 되고 계속 가야 된다는 카드가 첫째 주에 떴어요. 자, 새로 만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가 돈을 아끼는 주가 떴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돈을 잃고 세계를 가슴에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돈을 아끼는 카드가 뜯고, 거기다가 이 또 카드 하나는 남자가 말을 잘 하지 않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답답하다, 또 그러니까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둘째 주는 돈을 아껴라도 되고, 또 돈을 아끼는 남자가 있다, 그리고 돈을 아껴야 한다도 됩니다. 자, 셋째 주가 남자가 칼을 들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칼을 든다는 것은 결정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서 뭔가 이루어진다가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를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뭔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셋째 주에 그 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결론이 난다. 그리고 넷째 주에 여자가 완성된 집이 나오기 때문에 넷째 주에도 아주 긍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월드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월드는 세계를 의미하죠. 그러면 세계적인 여행, 멀리 가거나 다른 어떤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완성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세계를 이루는 카드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카드다. 임신을 하고 싶으면 임신한다. 이사를 하고 싶으면 이사한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꿈꾸는 세계를 이룬다. 그게 월드카드이면서, 월드라는 것은 세계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세계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초운은 어쨌든 남녀가 뜻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한다. 그런 카드가 8월의 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결론이 나게 기다리는 운이고, 거기다가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8월 셋째 주 정도 됐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애정운의 타워가 떴어요. 이거는 뭘 의미냐면, 혹시나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을 숨기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그런 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밝게 하시면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숨긴 게 없는데요 하는 처녀자리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엄청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안 싸우게 또 조금 조심하자,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워 카드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카드입니다. 어떤 에너지? 자, 반전의 에너지가 강하고 뭔가 폭파나 파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자, 컵이 여섯 개인가요? 일곱 개가 떴죠. 자, 컵이 일곱 개가 떴기 때문에 자, 이걸 두고 생각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생각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뜻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고 있자,
되고 아마 이걸 어쩌면 이 중에 한두 개를 아마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금전이 돈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리 분들 어쨌든 총운은 사랑운이다. 자 그래서 사랑을 약간 숨긴 사랑은 좀 조심하자. 숨긴 사랑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좀 조심하자. 왜? 뭔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카드가 전여자리한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여자리 다음에 전칭자리죠. 자, 전칭자리 분들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전칭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자, 8월이 어떨까요?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칭자리 분들은 8월 달에 6일과 13일과 16일과 29일이 길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은 핸드폰 케이스 한번 바꿔 보세요. 자, 그리고 손수건도 좋다고 하네요. 자, 여성분들에게 손수건 같은 거 선물은 안 되죠. 어쨌든 손수건이 좋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장소는 공원 또는 전시장. 자, 그리고 색깔은 네이비나 그레이가 좋다고 하네요. 회색이네요. 네이비나 그레이색이 회색 그게 행운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은 제가 다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카드가 막대기 6개 들고 남자가 뭔가 말 위에서 기뻐하는 표정이나 자랑하는 표정으로 있나요? 자, 그래서 남자가 승리하는 카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우선은 내가 승리한다. 그래서 모든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 자,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 8월 달에 직업적인 결정의 어떤 면에서 결정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정이 납니다. 자, 취업도 되는 거예요. 자, 되는 거고, 자, 연애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애가. 자, 결정이 난다, 이루어진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 6번을 상징하는데 이 카드는 어쨌든 긍정이다. 긍정이면서 승리한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도 따를 수 있다. 직업적인 상승도 이룰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첫째 주는 썩 좋지는 않아요. 자, 누군가 내 거를 훔쳐가고 있다. 첫째 주가. 그리고 중요한 두 개를 놓치고 있다. 중요한 두 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개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험생 분들이라든지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들은 중요한 두 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뭔가 문서나 어떤 요 글을 다루시는 분들은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지적인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내 걸 훔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옆에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가 있다 또는 내가 스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두 개를 놓치고 있다. 또 그리고 놓쳤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시 가야 할 수도 있다가 첫째 주입니다. 자 둘째 주는 컵 페이지가 돼 있고 컵에 물고기가 나오죠. 그래서 임신을 바라시는 분들은 임신됩니다. 이거 둘째 주에 애기 가져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둘째 주에는 사랑의 제안 내가 너 참 좋다 하는 어떤 사랑의 제안도 둘째 주에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사랑의 제안 아이 카드 이게 전부 다 둘째 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거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주에도 여왕 카드가 떴어요. 요리 하면 바로 임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왕 카드가 셋째 주에 떴기 때문에 여왕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 여성분들은. 자,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이 대두가 된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메이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은 셋째 주가 여성과 관련되면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넷째 주에도 감정적인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연애운 요것도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전칭자리 분들은 사랑이 많다 그리고 감정이 많다 그리고 남녀 애정운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펜타클 에이스 큰 돈 떴죠. 그러면 보너스 좀 나오겠죠.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다른 문으로 나가는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집을 산다, 문서를 잡는다. 복권 당첨도 사실 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약하죠. 우리가 복권 당첨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권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와서 나에게 긍정적인 면이다. 근데 투자도 좋고, 근데 투자를 해도 좋고 돈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의 에너지는 금전운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연애적인 면에서는 내가 결심을 한다. 그 사람과 사귀기로 결심한다. 아이를 놓기로 결심한다. 결심한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아마 긍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다섯 명과 연관이 있는데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이템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자, 그래도 연락에 토론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하고, 자, 그거는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구설이나 뒷담화 이런 거 직업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 달 조금 안 좋다. 다른 거는 다 좋다. 자, 선칭자리 분들 혹시나 진짜 아이 가져질라, 그죠? 자, 그다음에 다음에 전칭자리 다음에 정갈자리죠. 자, 정갈자리의 총과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정갈 자리 분들 한번 봅시다. 이 전부 다 이상한 이 남자가 뜻을 분들어. 이게 이 궁정 카드라고 하는데, 타로의 궁정 카드라고 하는데, 궁정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자, 그리고 풀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어디를 가거나 움직이는 어떤 카드가 정갈 자리한테는 보입니다. 자, 정갈 자리의 길일은 1일과 7일과 11일과 29일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은 뭐냐면, 신문이나 선블럭, 장소는 PC방 서점, 그리고 색깔은 라이트 블루나 베이지입니다. 자, 네이비나 블루색 같은 게 이상하게 8월 달에는 많이 나오네요. 자, 처음으로 봤을 때 어쨌든 풀 카드가 떴어요. 자, 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바보입니다. 자, 바보. 자, 바보인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면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이죠. 만인 반신이죠. 그리고 분명히 능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정처 없이 떠나는 방랑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달 운 자체가 떠나는 방랑자이기 때문에 여행수,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고 이동 가고 하는 거 쓰는 데는 상당히 좋아요. 그건 긍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거기 때문에 해외까지도 우리는 이동해 갈 수 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동이나 변동이나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여행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뭔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라는 카드가,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풀 카드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하는 거는 괜찮다. 방랑자는 괜찮다. 하지만 다른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준비하여서 움직이자라는 카드가 총운에 떴어요. 첫째 주에는 주도권이 없어요. 자, 다음 주 8월 4일부터 해가지고 칼 속에 여자가 묶인 모습을 하고 있죠. 그에게 주도권이 없다. 그리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정갈자리 분들이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도권은 너에게 없다. 이렇게 좀 답답한 주가 첫째 주가 되고 둘째 주는 여성이 걱정하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왕이면서 컵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갈자리 분과 관계되면서 여성이 걱정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엄청 좋아하면서 걱정하거나 여러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카드, 엄마 카드이기도 하고 부인 카드이기도 하고 애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성과 관련된 감정적인 어떤 카드가 떴다. 그리고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떴어요. 원래 소식이 올 건데 기다림과 정체가 있으면서 쉬이 변하지 않는 카드가 셋째 주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카드는 기다리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근데 오지 않는 답답함이 셋째 주에 있다. 자, 그리고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자, 컵을 들고 남자가 오죠. 새로운 제안과 관련이 있다. 사랑의 제안과도 관련이 있다. 새로운 제안과 관련 있는 주가 넷째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동수, 변동수가 있는데 여행 가면 좋다. 완전한 변동은 안 된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결론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건 한번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되는 일은 이번에 마감이 된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지금 마감 안 된다. 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과 관련이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도 한 번에는 마감 안 됩니다. 두 번을 하셔야지만이 마감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애정운은 좋습니다. 자, 컵 6개가 떴기 때문에 애정은 원래 지난 사랑과 관계된 애정운에서 굉장히 좋다. 리메이크 되는 애정운도 약간 리메이크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친구 사이였는데 다시 와서 나에게 연인이 된 카드가 컵 6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갈자리 여성분들은 자신을 좋다 하는 남성이 있거든 아주 긍정입니다. 물론 그 누가 선배 이런 거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은 변동이 있습니다. 배 타고 가죠.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번 달에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왜? 여기가 떠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면은 변화를 주고 미리 대비해 오신 분들이라면 변화를 주시고 대비를 안 하고 만약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6개월이 돼야 됩니다. 6개월 뒤가 돼야 되니까 계속 꿈꿔왔던 분들은 변화를 주세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갑작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6개월이 지나야 그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정갈자리 분들은 이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개자리에서 정갈자리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수자리부터는 다음 편에